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법원이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랜 논쟁이었던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길이 열렸습니다. 이 소송의 역사를 먼저 보실까요? 그레이스케일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자사의 비트코인 신탁을 현물 비트코인 ETF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거부하면서 지난 2022년 6월에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증권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고 지금까지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많은 투자회사가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을 신청했지만 이에 대한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ETF 간의 차별적 취급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레이스케일은 물론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다른 투자 기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 관련주들 꽤 많습니다. 오늘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실까요? 애플이 아이폰 15 출시 행사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 29일 다음 달 12일에 열리는 행사 초청장을 발송했다라고 많은 외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통상 이 같은 9월 행사 초대장 발송은 신형 아이폰이 출시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폰 15가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에서 언론 행사를 개최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출시 행사는 동부 시간 오후 1시 애플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데요. 애플은 2020년부터 아이폰 출시 행사에서는 사전에 녹화된 동영상을 활용해왔습니다. 이번에 출시될 신형 아이폰은 티타늄 소재를 채용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애플은 이 자리에서 신형 애플워치도 공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애플워치 고급형인 애플워치 울트라 개량형도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 현재 압도적입니다. 우리 시장 부품주들 최근 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함께 꼭 오늘 시장의 영향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와 함께 만나보시죠. 엔화가 달러 대비 146엔 근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10% 이상 평가 절하됐고요. 간밤 외신들도 이 같은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엔화의 가치는 머지않아서 1990년대 수준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향후 6개월 동안 엔화 가치는 1990년 6월 이후 가장 약세인 달러당 155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화와 연동되는 기업들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 수혜주들로 엮이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꼭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네, HMM 인수와 관련해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유가 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림과 LX 동원 3파전이 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와 함께 독일의 하팡로이드가 이와 같은 이 인수 리스트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내 해운업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서 독일사들은 제외를 했다라는 이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와 함께 동원하림 LX그룹의 3파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달 내에 후보별 실사 돌입이 예정된다라는 뉴스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함께 주가 영향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